오늘 그 마지막 날 제가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나는 게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지 좀안 좋은 습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은 그 신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보하지 않는 거, 또 맨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이제 진보해지고 또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 신선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산란하면서 뭐 기도하는 습관, 이제 그냥 이렇게 백번 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산만한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습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내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뭐 비디오 키고 뭐 뭐지 그냥 내가 참석했다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뭐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지 정말 이제 뭐든지 마음 먹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신선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또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하고 안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졌으면 그럼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이제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그럼 이제 훨씬 더 기도가 이제 알아차림 없이 그냥 앉아 있고 뭐멍 때리고 뭐 그냥 피곤한 상태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럼 차라리 꿈이어가 하는 게 좋죠. 자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 사유 명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능, 지력을 잘 활용을 해야지 인간이거든요. 안 그러면 뭐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맨날 생각 버리라 버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막 모든 생각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동물들은 생각을 할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이런, 의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짐승이 아니니까, 이제 사유를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을 뭐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이런 우리 귀와 불의심 기후를 회복하고 또 수행기를 다짐하고 또 이러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문사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알아차리고 명상 수행하고 이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세 가지를 평생 할 그런 숙제입니다. 문사수 배우고 뭐지 배운 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그것을 사유를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하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빠지면 또 문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문. 근데 사와 수는 이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은 이제 계속 배우고 그냥 이제 배우고 까먹고 뭐 배울 때는 좋고 뭐 이러면 이제 별로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배운 것을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뭐 어떻게 실천할지 좀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사유를 너무 많이 하면 또안 좋아요. 사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행을 못하고 사유만 하나요. 그냥 맨날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뭐 생각만 하고 실제로 수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사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죠. 수. 수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수행은 just do it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그 이제 결국 어느 경지가 되면 그럼 문과 사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경지는 아직 멀었죠. 그럼 30가지 보살행 남은 시간 조금 볼까요? 21. 감각적인 즐거움은 취할수록 소금물처럼 갈망 심해지니 집착 일으키는 대상을 즉시 버리는 것이 보살 수행이에요. 집착 일으키는 대상을 버린다? 집착을 버리는 거죠. 이게 잘못 좀 표현이 잘못됐나? 뭐 집착을 일으키는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고 아니면 집착을 일으키는 이렇게 막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무슨 휴대폰을 되게 집착하면 휴대폰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휴대폰은 문제 없어요. 휴대폰은 잘못이 없어요. 집착이 잘못이죠. 그래서 항상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대상을 버리라고 했나요?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가?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대상을 버리라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것은 집착을 일으키는 대상이 이제 일어나는 순간 즉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수행이라네. 그렇죠. 뭐 우리는 이렇게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대부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세속인의 그런 이주 관심사예요. 감각적인 즐거움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행복이고 또더 취할수록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 자체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감각적인 즐거움 속에 이런 왜그 사념체 들어보셨죠? 사념체. 그러니까 신수심법 이네 가지 중에 수는 이제 그 느낌을 의미하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이제 중립적인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아니면 뭐 연인하고 데이트하면 아니면 뭐 어디 아름다운 곳에 이제 놀러 가거나 뭐 산에 가거나 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잖아요. 즐거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자체, 이 느낌, 좋아하는 느낌, 이 자체에서 이제 이 느낌의 그런, 이세 가지, 고, 무와 무상을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에서도 고라는 게 이제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자체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는 잘 자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즐겁기만 하고,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죠. 이제. 근데, 그 자체에서도, 그 느낌 자체에서도,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이 생긴다면, 이거는 이제, 고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까라고 하잖아요. 산스크리트로 티벳말로 하면 둥헬이라고 하는데 둥헬이라는 말이 unsatisfactory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런 그런 이제 본질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느낌 자체에서 깊이 그 느낌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본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항상 우리는 기대로 살거든요. 기대. 뭐 예를 들면 맛있는 걸 시켰어요. 아니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벌써 즐거워요. 벌써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금색을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대가 바로 또 나오기 직전에 또 보는 순간 이렇게. 그리고 먹으면서 우리는 그냥 먹고 즐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더 먹고 싶, 더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먹고 싶고 영원히 먹고 싶어요. 이런 약간 이상한 그런 계속 먹어야 돼 이런 약간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계속 먹을 수 있지? 그럼 주문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자기의 그런 게 있거든요.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그런 그저 그냥 즐기지 못하고 이런 미래의 어떤 기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복을 하려고 하면 또 그것을 또 반복을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또 다시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려고 해서 이제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럼 충족을 시키면 그럼 이제 또 즐거움을 느껴서 또 다시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 소금물 목이 탄데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점점 더 이렇게 갈증이 심해지고 더 부족함이 더 심해지고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더더더 취할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 욕심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더 불행하게 더 기본적인 그런 불만족을 키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불만족, 기본적인 공허함, 기본적인 밋밋함 이런 것을 키우게 되는 기본적인 무감각 이게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 자체의 그 본질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세하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이 사념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맛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이 맛에 집착을 하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는 내가 들어가야지 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면 고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이 없으면 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그럼 상관없는데 내가 먹는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그런 본질이 이렇게 생기고 또 키우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집착으로 계속 만들고 집착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키우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결국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매달리고 뭐 그러면 집착하고 그러면 이제 고가 되고 또 지나가고 이 맛은 일시적이잖아요. 고 무상 그리고 맛의 자체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호떡 하나는 맛있어요. 호떡 두 개도 맛있어요. 호떡 세 개도 맛있어요. 호떡 세 개는 맛이 없죠. 누가 호떡 세 개까지 먹어요? 20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호떡 자체에서는
맛있다, 맛이 없다, 이런 게 없어요. 그거 다 주관적인 그런 거고, 호떡은 자체적으로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호떡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뿐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으면서 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도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주체계체 행동 없는 마음 자리에서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오미달마의 주브라바바의 듬태심 대대가토야 바다대존자야 니로다야 반바디마하 샤마나 스바하.